2013 세계느낌축제 WCJ 2013 그랜드 파이널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중국 군산 국제 컨벤션 센터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워크래프트 3 종목을 전해드립니다. 오성길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성길입니다. 네. 네. 자 앞서 제가 LOL 중계를 딱 마치고 다시 중계가 지금 넘어왔는데 네. 앞서 사실 LOL 중계를 하면서 신났었거든요. 뭐 희이 낭낭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아유 한국이 LOL 나왔으면 희이 낭낭이죠.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제 마음가짐 자체가 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한민국의 루시퍼 노재욱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적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네. 4강에 계속해서 빨간불 이런 소식만 제가 전해드리다 보니까 사실 네. 좀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영삼 선수와 루시퍼, 영삼 선수는 TH000은 무조건 4강 확정이 이미 예,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3승 1패니까요. 네, 3승 1패이기 때문에 현재 포커스와 루시퍼가 2승 3패 그리고 0승 3패로 해서 3패씩은 정답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영삼 그 후학시향은 무조건 4강이 확정인데 루시퍼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탈락 확정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세한 건 좀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앞선 경기에서도 제가 저희가 그 루작 선수의 경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아쉽게 엘레간트 선수에게 패하면서 1패를 더 안았던 노재욱 선수인데 부디 마음 다시 다잡고 이 많은 후왕샹 선수를 응원하는 중국 팬들에게 뭔가 좀 찬물을 끼얹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바로 이 무대에서 루시퍼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되는 선수는 TH000 후왕샹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3승 1패인데 그 1패를 CC 선수에게 했어요. 네, CC 선수와의 경기가 이제 팀에서의 경기인데 그 경기가 조금 그 경기적인 내용 면이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영삼 선수가 이거 CC 올리려고 일부러 좀 쉽게 시킨 게 아니냐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속단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영삼 선수는 현재 3승 1패인 상황이고 4강은 무조건 확정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분위기를 좀 풀어보자면 한국의 커뮤니티에 아 후왕샹 약간 존박 닮았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존박이 태어났다. 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입을 조금 벌려주시면. 네, 존박의 어벙모드일 때. 네, 저도 그 생각 했었는데 참. 자, 노재욱 힘내길 바랍니다. 네. 루시퍼, 도대체 저희가 WCG 그랜드 파이널에서 언데드, 대한민국의 언데드 중계를 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퀴즈, 오성규 해설이면 맞춰야지. 언젠가요? 몇 년도? 주라기 때? 2006년도 김동문 선수가 김동문. 그때 이성석 선수하고 김동문 선수가 네. 국가대표 됐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2006년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언제나 오크 날만 국가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013년에 노재욱 선수가 김동문 선수 이후로 김동문이 그 언제적 김동문 선수인데 근데 노재욱 선수가 출전을 했단 말이죠. 국가대표로 그렇죠. 그때 2006년이면 그거네요. 전전 월드컵이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뒤로 갑니다. 아, 자 그만큼 언데드를 대표하는 루시퍼 노재욱 선수가 이 후왕샹 선수를 좀 잡고 네. 그리고 한국 대표단에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경기 준비 됐습니다. 경기 가보자. 시작됐습니다. 맵은 에이션트 아일입니다. 자 먼저 휴먼 진영이네요. 현재 3승 1패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4강 진출 확정 지은 TH000 후왕샹입니다. 기분이 좋겠죠? 확정이니까요 4강이요. 네, 그럼요. 네. 자 반대로 3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다 잡아야만 2승 3패
깨워내야지만이 네, 네.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것들이 좀 이제 되는 거죠. 여지가 좀 생기죠. 왜냐면 이제 장재호 선수가 현재 경기를 3경기밖에 안 했는데 1승 2패이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경기를 장재호 선수가 모두 패한다고 봤을 때는 1승 4패가 되면서 이제 루시퍼가 올라갈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복잡해졌어요, 진짜. 여섯 명이 풀리그를 펼치는데, 네. 그러니까 장재호 선수의 남은 경기 결과가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보다 더 뭔가 센 얘기 없나요?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하고요. 예. 엄청 많이 세져가지고 순간. 네. 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네. 노재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경기 그리고 네. 남은 경기 잡게 된다면 또 4강 진출을. 네. 바라볼 수 있어요. 일단 한국 선수는 어떻게 됐던 간에 CC를 끌어내려야 돼요. 네네네. 네, CC가 지금 공공의 어떤 먹잇감이 되어버렸고요. 그렇죠. CC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내려야 루시퍼건 무니건 퍼스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CC 선수가 이 선수 저 선수에게 지금 다 패하고 있는데 네. 후앙시앙을 잡았다. 깜짝 놀랐거든요, 예. 사실.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루시퍼는 후앙샹을 일단 못 잡는 순간 탈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예, 이번 경기에 좀 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정선 캐스터께서 말씀해 주셨던 2006년도 김동문 네. 이때 이후에 진짜 말 그대로 첫 언데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거는 이건 한국 언데드의 어떤 희망이에요. 무조건 네. 이번 경기 좀 잡았을 이거 좋네요. 네. 어차피 뭐 상대방의 위치 이런 거 완전 대박이 완전 대박이죠. 행운이 아니죠. 후앙샹 선수가 못 잡은 거죠. 네, 이거. 근데. 근데 이게 물론 뭐 어쨌든 뭐 될건 안 될건 뭐 그것도 네. 있겠습니다만 일단 후면 한 개가 그만큼 딜로스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혹은 언데드 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게 원픽 견제라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기도 하겠습니다만 딱히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는 투맨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죠. 좀 더 예, 볼 일단은 못 썼고요. 살짝 견제했습니다만 약간 늦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해골 소환한 거는 좀 경험치만 좀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 좀 들긴 하네요. 키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없었겠네요. 일단 비전 단기 잠재 성공. 네. 네. 앞서 엘레강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 만화가 없어서 네. 뭐 정말 아쉽게 워든을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게 좀 없길 바라고요. 홀업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펼친 모든 선수들이 어제 컨디션들이 너무 안 좋았고 왜 이렇게 손이 안 풀렸는지 진짜 모르겠다. 너무나 본인도 답답했다고 안 죽을 거를 자꾸 죽었다고 특히나 장조 선수는 네. 사냥하다가 못 팔려 죽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날은 완전 멘붕에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경기는 좀 망치긴 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은 굉장히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이 어제에 비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뭔가 기운이 네. 선수들에게 조금 멋졌나 본데 극복했을 거예요. 오늘은 하루 만에 극복이 됐을 겁니다. 자, 일단은 밀리샤가 변신해서 올라오는 타이밍을 최대한 좀 시간을 벌어주면서 밀리샤가 이쪽을 사냥하기 전에 최대한 밀리샤 모드가 좀 풀릴 수 있도록 피던트로 네. 변신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벌어주는 센스 굉장히 좋고요. 어쨌든 시간이 자, 코일 지나면 변하거든요. 안돼 코일 스틸 하고요. 안쪽으로 가둬놓기만 했어요. 오히려 피전테드를 최대한 많이 좀 데미지를 좀 주워놓으면서 네. 일단 워탈리면서 때리네요. 자, 병수 먹었고요. 피전테드를 많이 때리면서 이쪽 위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그 빌딩을 올리는 네. 홀을 올리는 그 타이밍 자체를 많이 늦춰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꽤나 풋맨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홀을 올리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네네. 홀을 올리는 거는 막을 수는 없고 최대한 피전트를 많이 잡으면서 파워 빌딩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최대한 늦춰주는 것이 지금 언데드의 어떤 그 파이법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피전트 때리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못 잡았어요. 자, 정신 사납게 만들어. 이게 왜냐면 서로 체력 확인하고 있는 거 100까지 다 알면 네. 이제 코일이 되기 때문에 148. 자, 체력. 이거 안 돼. 예. 자, 그래서 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네, 루시퍼가 잘해준 거는 최대한 만화를 아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사냥할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을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핀드가 많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핀드가 잡히지 않았고 굴의 어떤 희생도 크게 있지 않은 데다가 홀 타이밍, 일단 홀 타이밍 늦춘 거가 가장 크고요. 자, 확장 가져가는 TH000. 확실히 이 황창 선수가 확장 가져가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그 에이션 다이일 같은 경우는 노적 선수도 할 만한 맵인 것 같아요. 이 맵에서 어쨌든 좀 이겨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없어지기 전에 경험치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좋고요. 일단 2레벨을 빠르게 찍고 원홀리오라를 찍는 순간부터 데스나이트의 체력 관리라든가 핀드의 체력 관리 그리고 움직임의 속도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워터를 먹든 아니면 풍맨을 먹든 뭔가를 하나 지금 빨리 먹고 2를 좀 찍어야 됩니다. 자, 핀드 둘. 네. 아,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요만큼 남았어요. 아, 근데 그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조금 남은 네. 것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또. 그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후배를 분명히 체력 없는 것들을 뒤쪽으로 빼주면서 오히려 체력 관리를 해줄 건데 아 디펜 됐어요 디펜 됐어요 아크메이 디펜 됐어요 자 고일 고일 아 못 잡았어요 아 저런 거 하나하나가 무섭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이를 찍었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경기에서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못 잡는 게 자꾸 나오죠 아 이 전에 준비했었던 노디욱 과 엘레강트 경기였었죠. 엘레강트 경기에서도 체력 중남을 워든을 못 잡았. 그때 5레벨이었었나요 워든이? 그랬던 걸 4인가 5레벨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네, 5레벨. 그리고 일남은 드라이어드 2개 그냥 보낸 것도 있었고. 그게 아무래도 독 데미지 때문에 1까지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었던 그런 상황. 자, 이거 막타를 못 쳤고요. 이거 사냥하는 거를요 노재욱 선수가 리플레이로 체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 먹고 쭉 한번 들어오는 가봅니다만.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달아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풍맨들이. 어느 쪽으로? 자, 빈타워에 조금 마나 깎였고요. 코일이 불가능하니까. 네. 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코일이 불가능하니까. 넷나이트도 체력이 많이,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레벨업자 언어리 찍었어요. 언어리 찍었어요. 자, 세컨 리치도 왔습니다. 자, 여기서 노를 일단은 먹어주면서 노바. 일단 보시면은 데스나이트가 마나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들어가서 지금 못했고요. 네. 아 이거 전체적으로 일단은 안정적으로 TH-000, 03 그 후왕시향이 멀티를 슬슬 가져가는 타이밍이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굳어지면 네. 그 다음부터는 난공불락이거든요. 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03 선수 후왕시향은 얘 안 싸워줘요. 네. 선수는 본인이 유리할 때까지 절대 안 싸우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블랙까지 바로 올려주면서 타이밍 일단 잽니다. 한번 타이밍 때 빵 하고 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본인도 진다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무조건 빵 터뜨린다는 얘기예요. 예. 네. 자 본진도 타워. 아 드디어 이제 인피 건설에 이은 영상 건설 들어갑니다. 자 진짜. 하지만 진짜 건설 집안의 아들은 노정 선수죠.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 하시기 때문에 건설업을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요. 네. 아버님 사업도 열심히 도와줘요. 그러니까 건설업을 어떻게 하면 망해할 수 있을지 지금 그렇죠. 예, 후왕시향이 건설을 자, 망해할 좋아요. 수 있기 위해서 독 자 이거 코일러만 그렇지. 자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이템 못 먹어도 해골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50대 스태츄로 체력 회복해가면서 뒤쪽으로 빼면 해골도 일어나고요. 그럼요. 자 여기서 좀 이득을 더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더 많이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안정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 그건 그렇죠. 네, 일단 노정 선수 판단은 굉장히 좋았고요. 경기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한두 개 먹는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 이제 슬슬 자 5부도 나왔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리치가 5부까지 드는 순간 점사 플레이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아, 그럼요. 자 커럽션 5부의 힘을 그렇죠. 아마 이제 슬슬 이제 나오죠. 네. 슬슬 느끼게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자 지는 책은 데스나이트 이제 코일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고쳐야 되는데 노력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12시 쪽 남은 사냥 가져갑니다. 자 이제는 영상 후왕시향도 여기 만났는데요. 이거. 자 좋아요 네. 워터 먹었고요 풀맨 때리나요? 이게 다 경험치예요. 오버 좋아요 그렇죠 이것도 먹어서 배를 채워야지요. 자, 먹었습니다. 3레벨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이거 여기서 옵시디언 스태츄의 숫자와 빌리치도 3레 네,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자 3점이잖아요. 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옵시디언 스태츄와 핀드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디스와 핀드가 아니라 미트웨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그냥 타워를 노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디스토리 나왔잖아요. 분명 녹아요. 그럼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려요. 머리에서 때리는데. 자 여기서 루시퍼가 여기서 영삼을 잡으면 진짜 한국 완전 대박 터지는 겁니다. 진짜 이거 사자동물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중국 선수들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준 사장 네. 올라가서도 시간 벌기. 네.
충분히 한국 선수들이 제대로 싸워주려면 분위기를 좀 한국적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예, 어제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에는 완전 다르죠 지금. 아, 조금만 하루만 이일책 선수들의 컨디션이 풀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못난 탓이죠. 그런가 봐요. 아, 그만큼 네. 오늘 일단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지금 분위기는 예. 좋습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멀티가 계속해서 어차피 플랜을 주는 유닛이에요. 아, 그렇죠. 어차피 지금 영삼 선수 인구수가 45잖아요. 네. 다른 걸로 계속해서 지금 변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추가적인 어떤 이 변환 체제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타워 건설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 캐슬까지도 올라가고 방 2업. 네. 자, 제플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 완전, 그러니까 이게 휴먼의 가장 큰 네. 왜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코일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예, 지금 마나가 베리아로 떨어졌는데 예. 이제 코일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랙스미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부르기 체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부르기가 아니라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네네네. 아니면은 완전 스카이 체제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일단 하센지와드 예.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한 번 아직까지 빵하고 터뜨리지는 않았거든요, 노정 선수가. 그리고 전면적인 한타를 제대로 양 선수가 붙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지금 노정 선수는 보시면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노정 선수 표정 한번 보죠. 완전 집중했어요. 네. 아, 집중해야죠. 이 경기 잡아야만. 이 경기 놓치면 저희 강조 드렸잖아요. 바로 탈락이에요. 네. 그냥 조별 탈락입니다. 네, 한숨 한번 쉬고요. 좋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 네. 6시 쪽으로 내려옵니다. 목포에다가 뭐 힐링 스크롤에다가 마운틴킹.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냥 코스 자체를 자 들어오는 거 일단은 세트로 하는 일단 일찌감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자 포탈이 만약에 없다면 포탈은 지금 사로 아마 들어가 있었죠? 올라간 거 같고요. 지금 데스 나이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니면은 뭐 텔레포테이션 스텝으로 한 번은 웨이크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아마 텔포를 산 게 아닌가 싶어지고. 네. 자 이거 텔포로 한번 웨이크 한번 주고 웨이크가 아니라 혼자 왔어요? 어 예. 자 이거는 따로 사냥하면서 상대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 병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크로와드를 계속해서 좀 사주면서 말이죠. 근데 이거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왼쪽 쪽 왼쪽 지역에 리치가 계속해서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럼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완전 오늘 공이 완전 날 잡았는데요? 네 잘했습니다. 초대박 에너지 빌더트. 자 마나 총 600까지 올라갑니다. 야 이러면 리치가 보안딜 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리치가 들어도 되고 이거는 뭐 데스나이트가 들어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휴먼의 본진에서 방사원 범위 되어 있는 이제 스카이 체제로 넘어갔네요. 방사원 됐고요. 예. 자 완전 스카이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자 건물들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됐어요. 아 스카이 체제 얘기하니까 오늘 또 스카이 선수가 왔단 말이에요. 어제도 왔었고 네네네. 아 팬 사인회를 하는데 말이죠. 아 입구가 완전 막혀버렸어요. 제가 그 통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되면 불상사가 생길 정도로 예. 아직까지 입구가 긴다 막히더라고요. 자 지금 50호 선수의 진영 쪽으로 들어가죠. 광샹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구라는 기 정도 잡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네. 여기 보내버리네요. 일단 뭐 포탈 타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3영 체제죠. 그러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포탈 돌아야 되는데. 힐러 계속 버팁니까 이거? 지금 못 버티. 이거 포탈 눌러야 돼요. 그냥 걸어서 돌아가겠다는 심찬인가요? 아니 이거 코일로 바로 오히려 영웅이 잡히는 탈락인? 자 영수상 선수 약간 못 잡히는 합니다만 약간 판단이 살짝 시간만 조금 더 벌어주면 내가 이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루시퍼도 돈은 모으고 있어야지 1500이에요 많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노제오가 지금 터트릴 생각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내가 타이밍을 내가 정하겠다 이겁니다. 50 유지 계속해서 어캠 유지 해주면서 네. 1600까지 거의 뭐 2000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이거. 자,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 한타가 무시무시할 텐데 네 자 너무... 높아서 하고요. 예. 볼트가 아프니까요. 자,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본진 한번 들어와서 본진 굴들이 아무래도 매직 데미지에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직 데미지 일단 최대한 굴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그리폰 라이더 두 기를 네. 보내봤어요. 자, 지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본진을 테러로 좀 해주게 되면
인구수가 일단 막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펌핑해낼 수 있는 그 타이밍 자체를 계속해서 영산 선수가 늦춰주고 있어요. 영산 선수의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노재욱은 멀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멀티가 있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만 벌어주고 지속적인 테러 하다가 본인이 완벽하게 3-3 업그레이드가 전부 다 완성되는 혹은 뭐 그 외의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되는 스카이 체제가 확립이 됐을 때 싸우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언젠간 배고파지겠지. 그럼요. 네, 그 타이밍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끈질기게라는 건데 그만큼 그런 안정감 쉽게 싸워주지 않는 이런 움직임들이 네. 지금 3승 1패 그리고 4강 진출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최강자 자리를 절대 놓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맞아요. 이제 사냥할 만한 데가 거의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거 좋습니다. 롱블레이드 좋습니다.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마법 데미지 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치가 잘 안 죽겠죠. 포일을 그만큼 덜 써도 된다. 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스나이트가 에너지 펜던트 들고 있고요. 네. 이거 노재욱 지금 터트리는 타이밍. 터트렸어요. 자, 58 터트렸고요. 인구스 넘어갔어요. 네. 자, 핀드 숫자 계속해서 찍어주고 디스트로이어 숫자 더 찍어주면서 웹핀드 플러스 디스트로이어로 상대방 녹이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리치가 룸블레이드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방어력 그 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소까지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그리폰과 함께 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마운트킹이 아직까지 3레벨을 못 찍었기 때문에 이제 딱 2렙 됐네요. 네, 3을 못 찍었기 때문에 홀리라이트, 볼트 이런 거 그리폰 때린 거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데미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리치가 버틸만 하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레벨업도 리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럼요. 사냥을 잘했거든요. 데스나이트 혼자 가서 다 막아줬고 그 사이에 네. 사냥하면서 레벨업 했던 루시퍼, 노재욱 인구수는 69까지 올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시간벌이하러 들어가는데 이거 확인됐어요. 자, 그럼 다보이랑이 뽑아놨으니까 그렇죠. 붙여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붙이진 않았네요. 아, 그것까지 싹 다 모아서 네. 다크레인죠. 이거 어차피 뭐 그리폰이 디스로이는 못 때리니까요. 네. 그냥 구경만 한 겁니다. 다크레인저를 서드용으로 자 이쪽도 3영웅 체제 갖췄죠. 그렇습니다. 자 다크레인저 서드 영웅 확실히 그 홀리라이트 플러스 그 스톤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력하기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일런스 범위 사일런스를 통한 어떤 상대방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느낌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워크샷까지 올라갑니다. 뭐 플라잉 머신으로 해서 넘어가려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완전 부릉이 체제로 넘어가면서 상대방을 완전 엘리로 끝내버리겠다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한번 들어갑니까? 아하, 자 핀드가 공사범 이렇게 되면 디스트로이어도 공격력 굉장히 또 강력하고요. 네, 자 빨아요. 자 마나 한번 빨아주고요. 일촉즉발 풀마나 디스 와 근데 이거 네, 아크메이즈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크메이즈가 지금 헬스스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거 괜히 맷집 역할을 한번 해주려고 밀샷 끌고 들어가는 거 한번 붙자! 자, 한번 붙자! 맞다. 한번 붙자요! 찢었고요! 자 보일러가 써주면서 네. 아 자 무조건 잘했다가 상대방 버티는 일단 한번 빨아줬고요. 자 그런데 그리폰을 대다수 묶기들을 씁니다만 자 그리폰 점사! 네. 그리폰 점사! 그리폰! 하나 끌어! 자 디스토이어가 약간 점사가 좀 갈렸어요. 그러네요. 자 데스나이트 체력 좀 많이 빠졌죠. 자 팔라딘 또 레버 패퍼 데스나이트 보드랍 포션 이거 자 노바 쓰고 자 이거 왜 다크 레인저를 그렇죠. 던져놓습니다만 나머지는 살아가야 돼요. 자 디스토이어가 디스토이어를 때릴 만한 유닛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디스토이어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좀 누적을 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뒤쪽에서 팔라딘 압적 포션! 자, 이거는 아마 디바인 쉴드 있을 것 같죠? 아, 그런가요? 아, 예. 자, 그리고! 점사! 자, 점사! 데스나이트! 데스나이트가! 서로 나눠, 예. 조심해야 돼요. 서로 유니티를 조금씩 바꿔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영상 선수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핀드 숫자가 많이 잡혀서 함부로 상대방의 그, 공중률에서 좀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리치! 지금 점사당하고 있어요! 리치! 고잉! 아, 부빅이 너무 잘해요! 타이밍은 좋았습니다만! 자, 원드로 일단 뛰어버리고요. 네. 자, 살아가야 되는데.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시간을 주는 바람에 확실한 조합이 갖춰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삼 선수는 본인이 확실하게 모든 조합이 갖춰질 때까지 절대 싸워주질 않아요. 네. 아, 부릉이 떴어요. 아하.
다음에 왼쪽 오른쪽 자유자재로 계속해서 이제 칠 수가 있는 영삼 선수의 포지션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조합이요. 그럼요. 자, 이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TH000, 이제 지금부터 싸우는 건 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 견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견적 확실하게 뽑았고요. 이득 본다. 지금 나왔습니다. 자, 제플린으로 다시 한번 딱 확인만 해보는데, 이 지금 골드마인에 있는데 전세를 냈는데 지금 세입자가 안 들어왔어요. 돈을 지금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돈벌이용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빈집이에요. 네. 그리고 3-1업 이쪽은 핀, 근데 핀대 숫자가 확실히 있긴 있어도 볼트의 홀리라이트 플러스 그리폰의 매직 데미지라고 하더라도 매직 데미지도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핀드를 계속해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체대 전환을 할 것인지는 노적 선수가 좀 판단을 아마 할 것 같고, 완전 땡디스 체대로 넘어가네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좀 불안할 수가 있는 거가, 땡디스 체대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 브루게들 결국에는 못 막아요. 네네네. 이거는 결국 준다는 얘기거든요. 확장기지 좀 자원이 채취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돌려야 될 멀티지였는데 네. 결국 깨지고 마네요. 뭐 이쪽 자체를 아예 돌릴 생각이 사실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시즌 엔진까지 92. 주전 선수들은 하여튼 어마어마하네요. 본인들이 확실하게 빵하고 터트릴 때까지 안 싸워준다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네. 네. 그게 전체적인 각 뭐 이 그 워스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네.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 알파를 시즌진 순식간에 녹아요. 이게 고업에 많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저 정도입니다.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자, 슈드 쓰고! 아! 야, 근데! 시즌 엔진의 업그레이드가 디스로이어를 힘들게 맞추네요. 그래도 아크메이즈를! 잡았어요? 아크메이즈 잡았어요? 아내를 잡았는데, 네. 자, 리치, 자, 콜로 살렸고요. 네. 추가적으로, 자, 지속적으로 디스로이어가 뭔가 데미지를 계속해서 주고는 싶은데, 워낙 시즌 엔진의 데미지가 강력하다 보니 그렇죠. 한 번도 달라붙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힐스크롤이라도 좀 있으면 얘가 다를 텐데, 이게 지금 시즌을 지금 내려가면 잡을 만한 타이밍이 안 나와요. 다른 유닛을 잡아야 되거든요. 완전 육상 폭격 수준이에요. 멀쩡합니까? 멀쩡합니까? 꼬이! 잡아보셔라! 그런데 디스로이어가 너무 체력이 많이 달았고요. 추가적으로 데스나이트가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길 막지 마야지. 예. 리치가 뒤로. 네. 빨리 살려줘야 되는. 아, 리치가. 아, 데스나이트 천사. 이거. 크리코나이더 체력을 약간씩 깎아내는 것만으로는 사실 성의차지 않을 텐데. 일단은 리치의 레벨은 눈 레벨까지 찍기는 찍었습니다. 자, 홀리라이트 코일을 써줄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네. 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시즌 확실히 시간을 주면 이게 중국 선수들의 특징이에요. 시간을 계속해서 주면은 이렇게 완벽함을 가지고 너무나도 탄탄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중국 선수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 지역경영 황창호 선수가 슈퍼 노재욱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네. 4승 1패를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루시퍼 선수 노재욱은 탈락 확정. 그러네요. 이 되었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네, 대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경기에 상관없이 자, 루시퍼는 탈락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문과의 경기가 남아있네요. 네. 네. 자, 그 경기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예. 네. 아, 근데 이게 또 장재호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장재호 선수는 네. 사실상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만 루시퍼 노재욱 선수를 꼭 잡아야만 그렇죠.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 현재 대한민국의 워스리가 공백이 컸고 네. 그 사이에 중국 선수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잠시 후에 이어지는 경기는 슈퍼스트리트 파이터고 일본과 홍콩 대결이 펼쳐지게 되겠네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슈퍼스트리트 파이터 경기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타깝게도 노정 선수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 오상기 대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워크아웃 3 종목은 내일 다시 중계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전용주 캐스터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곳은 중국 군산입니다.